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또 인공지능과 인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세돌 9단이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바둑 고수 중에 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제 친구들이 이세돌 9단이 지금 이 사진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 인공지능이 발전한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연구실에 있는 로버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버클리 대학교에 있는 그 연구실에 있는 로버트입니다. 피터 빌이라고 하는 제 동료 교수가 프로그래밍을 한 로버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세탁물을 주면 이 로버트가 이걸 아주 접어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낸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그 고용의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경제학자에게 보였더니 아, 이렇게 되면 또 500만 명이 실직하겠네.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굉장히 빠르게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앤드류 잉이라고 하는 이전에 제 학생이었던 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1초 이내에 할 수 있는 과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기계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걸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민첩하고 그리고 또 능수능랑하면서 다리가 달리고 그리고 또 날기까지 하는 그런 로봇들도 있습니다. 코드컵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첩하게 비행을 할 수 있고 옆으로도 움직이고 굉장히 좁은 공간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피자까지도 운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제 저희가 얘기를 들은 것처럼 이런 로봇들은 그 KFC 치킨까지도 배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한 언어 인식, 또 사물 인지 이런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수준까지 어떻게 보면 인간을 뛰어넘는 수준까지도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제어 이론을 보면은 복잡한 환경에서도 자동차들이 성공적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내일 이런 자율주행차를 살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성공적으로 운전자가 자고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자율주행할 수 있다라고는 기대할 수 없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와 같이 이제 언어 인식의 다음 단계는 언어에 대한 이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될 텐데요. 단순히 이런 전체 인터넷에 대해서 세계를 만들어서 이런 검색 결과를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제 더 나아가서 영어나 아니면 한국어로 된 질문을 받아서 이제는 그 인터넷 전체를 읽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썼던 모든 글들을 다 인공지능이 읽어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질문에 대한 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새로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검색 엔진 산업 같은 경우에는 1조 달러 정도 되는 산업인데 이렇게 인공지능이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몇 배나 더 큰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리라든지 알렉사와 같은 그런 지능형 개인 비서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런 것들 저희가 채트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런 원고만 읽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해하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또 스스로도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진정한 의미에서 유용한 그런 기기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 인체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또 재무적인 상황, 어떤 그 현금 유출입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이래서 파산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친구가 있고 또 좋은 비서가 있으면 훨씬 더 삶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미래에 아마 가까운 시일 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로봇들이 이제 공장에서 나와서 가정으로 또 건설 현장 그리고 또 농업 현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민첩하고 또 능수능란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거래들을 추적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 경제적인 모형을 굉장히 자세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정확하게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기업 전략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의학 과학 연구 또는 과학 연구를 위한 새로운 도구를 개발해서 이런 기후 변화라든지 다른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단지 거품에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겠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AI라든지 딥러닝에 대해서 특히나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요. 이것은 뭐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서 즉각적으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이해해야 되고 또 그 분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주장들은 좀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5년 전하고만 비교해보더라도 지금의 이런 AI의 능력은 훨씬 더 향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이런 기존 기술 능력을 응용할 수 있는 분야에 관련돼서 찾는다고 하더라도 10년은 최소한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가치가 높은 그런 경제적인 응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할 일은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또 인간 수준에 도달한 그런 지능체를 개발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AI는 굉장히 심오한 깊은 그런 언어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계하고는 저희가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딥러닝 시스템은 아무것도 아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습 문제를 무에서부터 이런 사전 지식 없이 공략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학을 하는데 지금 이런 입자 가속기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오고 이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물리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 즉 딥러닝 시스템이 이런 상황에서 학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직까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장기적인 생각입니다.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뭐 25수 아니면 30수를 미리 내다보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이번 회의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저희가 하는 그런 원시적인 행동만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즉 우리는 1억 개 정도의 행동을 미래에 내다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추상화를 여러 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고 갈까 아니면 기차를 타고 갈까 또 어느 호텔에서 묵을까 아니면 어느 세션을 참여하고 누구랑 얘기를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기보다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데 기계에서는 아직까지 이와 같은 능력은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류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하는 게 있는데 바로 여러 개의 개념과 이론들과 그리고 또 거시적인 차원의 행동들을 이제 발견하면서 누적을 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발견을 하는 것이고 인간이 하는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개념들을 축적해서 고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하고 또 여러 가지 조작을 하고 또 제어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러 가지 아직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인간 수준에 도달한 아니면 뭐 유사한 수준의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제 도달하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남아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혁신이 언제 발생한가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결정을 낼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쓴 모든 것들을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고려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 차원의 추상화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장기적으로 사고를 하게 된다면 훨씬 멀리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 것이고 알파고 와 같은 그런 사고를 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한 의혹이나 의심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문외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또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대 가장 유명한 그 물리학자 일단 러더포드 경을 보겠는데요. 이 원자를 분해했던 분이 있죠. 그런데 1933년 9월 11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런 원자의 반응에 있어서 동력원을 찾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헛소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자 핵으로부터 에너지를 절대 추출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리오 질라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날인 9월 12일 날 이 사람은 이제 중성자로부터 유도된 원자 핵의 연쇄 반응을 발명했습니다. 즉 러더푸드 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 핵으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24시간이 되지 않아서 바로 다음 아침에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런 창의성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나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가능성들은 무한합니다. 우리 문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지능의 결과물인데 더 많은 지능에 대한 접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류가 할 수 있는 것, 인류가 이룰 수 있는 것에는 아마도 한계가 없을 것이고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문을 보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예측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이 정보 환경을 이제 손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본래 이게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가짜 뉴스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문제는 바로 자율형 무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어디로 가서도 누구를 죽일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지금 유엔이 현재 이 문제를 놓고 답을 찾고 있습니다. 또 고용, 일자리 관련돼서도 우려가 있는데요. 지금 로봇가 대부분 인간을 이제 이 고용 시장에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여러 사람들이 대책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건 단순하게 뭐 빌 게이츠나 스티븐 호킹이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아니죠. 여기 인용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기계들을 계속해서 이런 복종적인 위치에 놔둘 수 있다라고 한다라도 예를 들어서 전략적인 순간에 전원을 꺼버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종은 굉장히 겸허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뭐 언론이나 기자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인 앨런 튜링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 의미에서 보면 1951년도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튜링이 설명한 방법을 한번 들어보면 지금 나보다 훨씬 더 지능적인 걸 만들면 내 종이 위협에 처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 고릴라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고릴라들이 만나서 우리 선조들이 인류를 만들어만 했나? 그 500만 년 전, 600만 년 전에 인류를 만들어 했나? 가라고 얘기를 하다가 답은 노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는 고릴라들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나쁜 아이디어였죠. 인류가 만들어진 것은 고릴라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끔찍하다면 답은 AI 개발을 그만둬야 된다라고는 답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AI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걸 원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문제를 이해해야지만 이제 해결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또 다른 인용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기계에 주입하는 목적이 우리가 진정 바라는 목적인 데에서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로버트 위너가 1960년도에 한 말인데 위너는 이 자동화에 있어 근대 제어 이론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이죠. 그리고 또 이분은 이제 이 문제를 꽤 오래전부터 인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킹 그 마이데스 왕이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마이데스 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왕인데 내가 만지는 모든 게 다 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원하는 바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만지는 건 전부 다 금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또 가족까지도 다 금이 되어버렸고 굉장히 비참하고 또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점입니다. 어떤 초지능형 기계한테 어떤 목표를 줬는데 그 목표가
잘못된 목표다라고 한다면 이걸 되돌리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계가 이걸 실행을 해서 사람은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기계에게 어떤 목표를 준다. 예를 들어 커피를 가져오는 것과 같은 굉장히 단순한 목표를 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계가 이해하기로는 내 전원이 만약에 꺼지면 즉 내가 죽으면 커피를 못 가져온다라고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나설 텐데요. 다시 말하면 이 오프 스위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있을 수 있는 공격에 대해서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다 커피를 가져오기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죽으면 커피를 가져올 수 없다.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즉 인간과 다른 목표를 가진 기계 그리고 또 이 목표 달성에 방해되는 것은 모두 다 제거해버리고자 하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요. 그 2001 스페이스 오디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기계인 주인공인 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이 사명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 인간과 인공지능이 이제 충돌하게 됩니다. 이 우주선 상에 있는 이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을 쫓아내면서 미안하지만 다시 들어올 수 있게는 못해주겠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할이라고 하는 기계는 사실 초지능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 데이브라고 하는 인간이 성공적으로 이 할 전원을 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할이 만약에 초지능체다라고 한다면 이 데이브라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다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데 저희 UC 버클리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무례하게 인간과 공존 가능한 AI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인류와는 공존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과 공존이 가능한 인공지능은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봇의 유일한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가치를, 인간 가치 실현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스스로의 목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기기에 대한 표준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이 가치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즉 정확하게 인간의 목표가 뭔가, 인간의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로봇가 겸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외골수적으로 그것만 일편단심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를 보면은 이제 로봇가 그러면 인간이 원하는 게 뭔지, 인간의 목표, 인간의 가치, 인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배우냐? 바로 인간의 행동으로부터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잠시 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원칙을 보면 새로운 유형의 AI의 그 기반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입증 가능한 수준에서 인간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단순한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업스위치 문제라고 부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연구실에 있는 PR2라고 하는 로봇입니다. 이쪽에 업스위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항상 이 로봇가 사람이 전원을 끌 수 있도록 해줄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전적인 방식으로 로봇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로봇가 이 커피를 가져와야 돼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커피를 가져올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내 오프 스위치를 사용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스타벅스에는 다른 고객들은 다 테이저 건으로 시켜버려야 되겠다. 내 전원을 꺼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압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은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목표를 좀 불확실하게 만들어버리면 이렇게 로봇가 추론을 할 겁니다. 인간이 내 전원을 꺼버릴 수 있겠지만 하지만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만 할 것이다. 자, 뭐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지만 그걸 하고 싶지 않다는 것까지는 안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로봇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준 그런 행동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만약에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사람이 전원을 끌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간에게 이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즉 인간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로봇을 계속 행동할 때보다도 차라리 전원을 끄는 게 인간에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스마트가 얼마나 그 목표에 대해서 불확실한가는 이와 같이 인간들이 전을 끌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동기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계된 로봇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입증 가능한 수준에서 인간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즉 로봇이 없는 것보다는 이런 로봇이 있으면 인간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주 단순한 이런 수학적인 결과를 저희가 새로운 접근을 통해서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 행동이 로봇에게 인간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보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기계한테 요구하는 것은 각각의 개개인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예측하는 것을 배워라라는 과업을 주는 것인데 좀 어렵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로봇은 이것을 알아야지만 인간은 어떻게 최적의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어렵냐 하면은 일단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못된 경우도 있고요. 또 굉장히 우리가 하는 언행일치가 없을 수도 있고 우리의 연산 능력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절대적으로 이성적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세돌 9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탁월한 이 바둑 기수이긴 하지만 알파고하고의 대국을 통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패배하게 된 그런 행동을 그런 수를 뒀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수를 뒀기 때문에 이 대국에서 지고 싶은 나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행동을 올바르게 해석한 게 아니죠. 하지만 이세돌 9단은 연산 능력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고 싶긴 하지만 진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그 인간의 목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인간 행동을 기계들이 관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이 문제를 상당히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그런 시점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능형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런 그 인공지능 개인 비서랑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왔는데 사모님이 오늘 저녁 약속이 있다고 그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하셨어요. 잠시만 무슨 저녁 약속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개인 비서가 결혼 20주년 기념 약속이요. 저녁 7시예요. 못 가는데 사무총장님하고 7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경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시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사무총장님한테 나 바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비행기가 연착되도록 제가 손을 써놨어요. 컴퓨터 오작동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네, 사무총장님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일 점심 때 뵙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 개인 비서가 문제를 해결해 줬지만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다른 사람들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보고 이것들 간의 트레이드오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개인 비서가 행동해서 나누겠죠.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늦게 퇴근했는데 힘드셨죠. 점심 먹을 시간도 없었어. 배어 시장하시겠어요? 배고파 죽겠어. 저녁을 좀 만들어주겠어? 뭔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 드릴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지 않은 그런 신호죠. 남수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더 급히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가야 되겠으니까 알아서 챙겨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때 시스템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목표를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개인 비서가 좀 더 유용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인류가 쓴 모든 것을 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들을 보면 대부분 내용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속상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기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저희에게 가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늦게 퇴근했는데 지금 애들이 저녁을 못 먹어서 로봇이 이제 애들에게 저녁을 차려줘야 되는데 냉장고가 텅 비었습니다. 그러다가 고양이가 이제 그 로봇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제 로봇이 저녁 식사로 고양이를 요리해버린 겁니다. 물론 이런 사건은 한 번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 이런 가정용 로봇 산업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 고양이가 가진 영양가적인 가치 그와 그리고 또 이런 정서적인 가치
가치의 차이를 모르는 로봇을 집에 두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인공지능을 바꾸고자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입증 가능한 수준에서 유익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갈등 없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 요소들은 일단 로봇이 순수하게 이타적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스스로 달성해야 되는 그런 인간의 목표에 대해서 확실하게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모두 다 관찰하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러셀 교수님 굉장히 통찰력이 많고 그리고 또 유익한 발표 강연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강연을 위해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은 정재승 교수님의 강연을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승 교수님 강연 들은 다음에 두 분 모시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승 교수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정재승입니다. 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저는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이고요. 뇌가 갖고 있는 여러 기능 중에서 사람이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의사결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짬짬이 일요일날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쉬지를 못해서 사실은 좀 목이 안 좋습니다. 예, 가끔 이렇게 기침을 할 것 같아서 양해를 먼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러셀 교수님의 톡을 이제 잘 들었고요. 예,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AI를 그 컴퓨터 사이언스 관점에서 연구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AI를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주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이렇게 이제 사람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면 이른바 brain based 혹은 brain inspired AI, 그러니까 사람처럼 상황을 판단하고 학습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이제 이런 AI가 과연 가능한가, 또 무엇보다도 사람처럼 사회적 상호작용도 하고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기능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결론부터 사실 말씀드리자면 갈 길이 멀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의 사회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도 얼추 사회성을 흉내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일자리 지형도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는 있겠다. 네,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봇이란 이제 움직이고 지능을 가졌고 사람과 혹은 다른 물건들과 상호작용을 해야죠. 움직이는데 지능이 없거나 상호작용을 못하면 우리가 장난감이라고 부르고요. 지능은 가졌는데 움직이지 못하면 그냥 컴퓨터,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죠. 상호작용이 가장 이 중에 어렵고 예, 움직임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꼭 굳이 사람 모습을 로봇이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생각했어요. 자동차가 대표적인 예죠. 사람이랑 전혀 다르게 생겼지만 움직이고 지적이고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을 하죠. 근데 일본에 있는 연구자들은 미국에 있는 연구자들과는 달리 좀 로봇이 사람을 닮아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서구에서는 전통적으로 로봇이 굳이 사람을 닮을 필요 없이, 다시 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개에게 청소기를 들게 하기보다는 그냥 청소기 자체가 로봇인 예, 그런 세상을 꿈꿨고요. 이제 일본 사람들 또 특히 아시아의 연구자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언젠가는 자동차가 이렇게 로봇이 될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트랜스포머 같은 영화의 원작 만화가 일본인 것도 바로 그런 때문이고요. 이런 오랜 전통들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동반자, 친구 혹은 신과 인간의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 인간과 기계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흉내낸 이제 로봇들이
오랫동안 등장했습니다. 움직임이 쉽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직 갈 길이 불과 몇 년 전의 동영상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조금 더 움직임이 정교해졌습니다만 자연스럽진 않죠.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아주 일부분만 흉내낸 그런 로봇을, 자동화 로봇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얘가 좀 사람처럼 닮아야 친근감도 느끼고 소셜 인터랙션을 할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기계를 그냥 기계,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만 보지 않고 사람과 인터랙션을 하는 장치로 보려고 아시아에서는 오랜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라는 개념은 아주 놀라운 개념인데 이걸 만든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수학자들이어서 실제로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수학적 완결성이 있는 문제를 문자와 숫자의 나열, 프로그래밍이라는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잘 못하는 일, 미적분학 문제를 푸는 일 같은 이런 일들은 너무 잘하지만 감정을 갖는다거나 욕구를 갖는다거나 하는 일들은 잘 못하죠. 반면에 인간의 뇌는 전혀 수학적이지 않게 작동합니다. 1.4kg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뇌는 시시각각으로 이제 모양을 바꾸죠. 컴퓨터는 잘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확연히 구별되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의 노트북을 뜯어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얼마나 많은 야구 동영상이 있는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인간의 뇌는 뜯어보면 이 사람이 얼추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심지어는 음악가의 뇌와 과학자의 뇌는 굉장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도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구조가 바뀌는 방식으로 기능이 더해지는 이런 인간의 뇌는 컴퓨터와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죠. 컴퓨터는 메인 프로세서가 그 정보를 처리하는 CPU, 최근에서는 이제 GPU까지 메인 프로세서가 있고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 다른 곳에 있어서 버스라는 애가 왔다 갔다 모더레이팅을 하지만 인간의 뇌의 세포는 걔가 정보를 처리하고 바로 저장도 합니다. 그래서 정보들이 흩어져 있고 기억들이 여기저기에서 동시에 저장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컴퓨터를 우리는 아직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이런 컴퓨터, 이런 뇌와 아까 Biological Information Processor와 이 Artificial Information Processor인 컴퓨터 혹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인터랙션하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직 인공지능은 갈 길이 멀죠.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에 기반해서 사고를 하는데 인간은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죠. 정보, 또 경험, 학습의 결과물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에 반하는 가치 전복적인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나온 논문들이 전부 다 맞다,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과학자들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꼭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의심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심지어는 데이터를 부정하는 사고, 난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내 말을 증명하는 데이터를 내가 만들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술을 해왔고 과학을 해왔고 수많은 문명을 만들어 온 거죠. 데이터를 흉내내서 좀 더 근사한 확장된 결과물들을 내는 건 어쩌면 우리보다 AI가 더 잘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고후 화풍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AI에게 시켜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예술적 창의성을 인공지능이 가질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굉장히 다르죠. 또 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문제를 푸는 능력은 어쩌면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좀 나을 수도 있지만 문제 자체를 정의하는 일,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가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인지를 찾는 일은 아직 인공지능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있죠. 러셀 교수님도 이제 유사한 말씀을 하셨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질문을 정의한다는 건 그 좋다 나쁘다의 기준을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교한 또 나름의 틀을 갖춘 가치 체계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직 인공지능에게는 이런 기능들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그냥 귀여운 너무 귀여워서 눈웃음이 지어지면서 입은 시큼하죠. 예, 그래서 다음 장면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공감을 하실 거고요. 예, 특히 여성분들은 이런 장면들을 보면 마음이 많이 움직이죠. 남성분들은 좀 덜한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남성분들이 굉장히 고통의 공감을 조금 더 하시게 됩니다. 네. 여성분들은 이런 장면을 보기만 해도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요. 예, 제가 실제로 그 소리를 들려드리면 이라고 말을 하면 귀를 막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여성들에게 보이는데 반면 남성분들은 이런 장면에 공감을 많이 하죠. 예, 내가 다친 것도 아닌데 이런 걸 보면 그냥 예, 엉덩이에 힘이 가고 내가 아프고 예, 비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류의 공감 능력, 다시 말하면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그때 그 사람이 느꼈었을 법한 감정을 이해하는 것,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고등한 능력은 아마도 이제 자기 인식이죠. 내가 누군지를 인식하는 것. 이 self-awareness가 아마 consciousness의 가장 기본일 텐데 아직 인공지능에게 이런 걸 어떻게 줘야 될지 우리는 감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른바 모라베게 패러독스라고 부르는, 우리한테는 너무 쉬운 일이 컴퓨터에게는 어렵고 인공지능에게는 어렵고 인공지능에게 굉장히 쉬운 일이 우리한테 어려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인공지능에 넣어주었던 논리적 사고, 예, 수학 문제를 풀고 언어를 처리하고 하는 일들은 우리 뇌 진화 과정에서 보면은 가장 최근에 얻게 된 예, 그런 영역이 담당하는 능력이고요. 감정이나 욕구, 의식 같은 거는 굉장히 오랜 진화적 스케일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어서 우리가 짐작조차 하고 있지 못해서 인공지능에게 넣어주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감정 욕구가 아주 원시적인 그런 기능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관점을 달리하면 너무 고등한 기능인 거죠. 굉장히 많은 스케일의 그 노력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20세기의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들을 연구해 왔지만 인간의 뇌와 유사한 그런 기능들은 아직은 이제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맨 아랫단에 있는 정보, 지식 뭐 이런 것들을 잔뜩 넣어주면 일단 넣어줄 수는 있죠.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거기까지 와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해를 한 다음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무언가 응용도 하고 분석도 하고 심지어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기도 하고 상황을 적절하게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는 이제 이런 단계로 우리의 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저 두 번째, 아래에서 두 번째 단계인 이 이해라는 단계를 넘어가는데 엄청난 노력들을 해왔으나 20세기의 인공지능이 거기에 대부분 실패했던 겁니다. 인공지능이 뭔가를 실제로 이해하게 하는데 어렵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인공지능에게 넣어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21세기, 2010년이 넘어가면서 딥러닝을 포함하여 인공지능이 왜 비약적으로 발전했느냐, 저 이해 단계를 건너뛰고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앤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퍼포먼스 측면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은 쟤는 아직 이해도 못하는데 라고 안심했는데 예, 이해를 못하는 애가 바둑의 룰을 이해 못한 애가 커제와 이세도를 이기는 예, 의료 데이터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 못한 닥터 왓슨이 의사보다 더 잘 진단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21세기 인공지능은 이제 조금 더 뇌를 닮아가기 시작하면서 변화들이 생겨가고 있습니다. 비주얼 콜텍스가 6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레이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얼추 흉내낸 딥러닝 같은 그런 방법들이 인공지능을 새롭게 더 발전시키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Artificial Information Processor인 컴퓨터 인공지능과
Biological Information Processor인 사람 사이 인터랙션을 강화하는 이런 류의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최전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하나의 예를 소개해드리면 스위스 로잔공대에서 작년 11월에 네이처의 논문을 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은 척수가 손상된 원숭이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은 하고 몸을 움직이고 싶으나 그 신호를 자신의 다리에 전달하지 못해서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원숭이에게 뇌에다가 칩을 삽입해서 원숭이의 뇌 활동을 읽고 그걸로 원숭이의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바로 와이어리스 칩을 이용해서 다리에 전송을 해서 다리를 이 원숭이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왼쪽에 보시는 동영상이 다리를 그 디바이스를 꺼서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든 원숭이고요. 그 디바이스를 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오른쪽 다리를 움직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종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앉은뱅이를 일어서게 하는 일을 테크놀로지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경스러운 생각이 잠시 들기도 하죠. 네. 지금 이제 홍콩에서 홍콩에 있는 스타트업, 예, 헨슨 로보틱스의 이제 데이비드 헨슨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소셜 인터랙션을 잘할 수 있게 얼굴 표정도 만들고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그대로 모사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SF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로봇이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중국이나 아시아에서는 이제 이런 류의 로봇에 대한 수요와 전통들이 많아서 최근에는 중국의 엔지니어가 이 로봇 자신이 만든 여성 로봇과 결혼식을 올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이런 일이 과연 인간이 로봇과 결혼을 하면서 공생하는 일이 가능하냐?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은 인간은 아직 인간의 인공지능 기술은 그렇게 따라 그럴 수준이 전혀 아닙니다. 예. 근데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인간의 뇌가 굉장히 놀라운 의인화 능력이 있어서 사람 아닌 것을 사람으로 간주하고 여겨서 정말로 사람처럼 대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발달 때문이 아니라 예. 인간의 뇌의 특징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장난감과 이야기를 하고 개와 대화를 나누고 지금은 개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고양이를 자식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들이 인간과 얼마나 비슷해질 거냐의 테크놀로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인간의 뇌가 갖고 있는 놀라운 기능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은 이렇게 주드로 같은 굉장히 섹시한 섹스 로봇을 갖게 될 수도 있고요. 로봇과 사랑에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챗봇 기술이 여기까지 왔나요의 이슈가 아니라 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랑이 뭔지 모르는 얘가 아까 보여주신 러셀 교수가 보여주신 그런 대화만으로 내 머릿속에 무언 우리가 상상하면서 예, 사랑을 만들어내는 능력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끝으로 저희 랩에서 했던 일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랩에서 했던 일을 그 영국의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든 비디오 클립의 일부분인데요. 저희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로봇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뇌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니터링해서 내가 어떤 감정 상태고 뭘 원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읽어서 예, 그걸 대신 해주는 혹은 나를 케어해주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거죠. 이제 이런 로봇들이 있다면 우리가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혼자 집에 살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헤아려서 이분이 필요할 것 같은 것을 도와주는 나와 로봇이 인간과 로봇이 공생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서로의 마음을 읽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거를 지금 이제 이 브레인 로봇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구현해 보려고 하는 거죠. 아직은 한 30가지 정도의 생각, 한 16가지 정도의 행동,
한 4, 5가지 정도의 감정 상태를 읽는 거, 그 수준의 인터랙션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런 일들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변화들이 생길 텐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서비스업의 변화이겠죠. 보시는 것 같이 이제 호텔, 호스피스, 그러니까 요양원 같은 곳들에서 이렇게 이제 소셜 인터랙션을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늘어나면서 예, 전통적으로 사람이 했던 이 일을 인간이 대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좀 우울한 이제 이야기이기도 한데 사실은 인간이 이렇게 소셜한 능력을 갖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 보시면은 X축이 인간의 대뇌 피질 사이즈고요. Y축이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무리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는 무리의 규모가 커질수록 대뇌의 사이즈가 커져왔죠. 어떤 게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그 둘 사이에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 정보를 처리한다는 게 뇌가 발달하는 원인이 되었던 결과가 되었던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소셜 인터랙션을 위해서 우리 뇌가 상당한 부분을 할애했던 것처럼 인공지능도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인공지능이 원숭이 수준까지도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계의 발전 덕분에 제조업에서의 일자리는 줄어들었지만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는 현저히 늘어나서 지난 20세기에는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컴퓨터라이제이션이 가능한 일들이 거의 47% 가까이 되고 그러면서 노동 생산성은 로봇이나 인공지능 덕분에 많이 늘어났지만 결국 사람은 가난해지는, 사람은 일자리를 잃는 이제 이런 이른바 그레이트 디커플링 피리어드로 우리가 접어들어 왔다는 게 가장 이제 슬픈 상황인 거죠. 게다가 얘네들이 소셜 인터랙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거기 감정을 읽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애플리케이션 앤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일자리의 지용도에 큰 변화가 있겠죠. 제가 보기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느 직업이 사라질 거다. 어느 직업이 늘어나고 새로 생길 거다. 이렇게 요즘 많은 언론들이 다루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직업이 아니라 그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작업입니다. 예. 그래서 같은 일을 수행하더라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는 파트가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고 아직은 인공지능이 따라오지 못하는 어떤 작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작업들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업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오래 남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의 최전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너무 과장해서 비관하거나 뭐 대단한 일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쉽게 폄하하지 마시고 그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일을 냉정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작업과 내가 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작업을 분리해서 여러분들의 직업을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면 지금의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안과 동요, 소동이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AI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 이세돌과 고의 그 경기를 보고 나서도 약간의 막연한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두 분의 강연 들어보고 나니 조금 더 친숙해진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우선 러셀 교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제가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죽어 있으면 아니면 꺼져 있으면 커피를 가져다 줄 수 없다. 그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로봇들이 필요한 그런 세 가지 핵심 과제는 첫 번째 굉장히 이타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불확실한 목표 또는 목적을 설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목적이 조금 더 로봇에게는 불확실해져야 이게 우리에게 이로운 로봇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세 번째는 인간의 행동이 인간 가치에 대한 그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써 로봇이 그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또 정재승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드는 그런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좀 희소식을 전달하기도 하셨고 또 이런 좀 불안한 소식을 전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감정 욕구라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굉장히 원시적인 감정 또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게 굉장히 좀 앞선 기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이제까지는 좀 따라오기가 어려웠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다시 이제 냉탕으로 들어갔습니다.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이 보장이 되면 될수록 이해를 넘어서서 그걸 또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뭐 인간의 의인화 능력이 굉장히 앞섰기 때문에 AI가 발달을 하는 속도보다 오히려 인간 뇌의 능력이 조금 더 강화가 되어서 뭐 저희가 로봇을 앞으로 뭐 우리의 개나 고양이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 무대가 이제 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두 분 모시고 대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the two gentlemen will come up to the stage for our panel discussion.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들의 아이디어와 또 비전을 강연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대담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강연을 통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강연을 굉장히 즐겁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강연이었는데요. 이 제목을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과 인류 굉장히 좀 야심찬 그런 제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인공지능이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같은 인격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런 조만간 가까운 미래는 아니겠지만 나중에라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예를 들어 인격이라든지 뭐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 강연은 대부분 능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역량을 다루는 것이고 인격이라든지 의식은 제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사람과 같은 그런 인격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렌 튜링도 좀 흥미롭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인간이 이런 초지능적인 인공지능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인간의 모습을 한 로봇을 가진 건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튜링 같은 경우에는 인간처럼 생긴 휴머나이드 로봇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 두뇌를 보면은 인간처럼 생긴 것을 인간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로봇의 형상을 가져다가 인간들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로봇은 사실 인간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로봇은 인간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지도 않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 지도 못합니다. 로봇은 통증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넘어져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게 로봇이고 또 인간에 대해서 화를 내지도 못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의 한 부분에서는 아, 사람하고 나는 지금 상호작용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뇌의 다른 부분은 아, 뭔가 이상해. 인간하고 상호작용하는 것 같진 않아 라고 느끼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좀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먼헤드 로봇을 실제 생활에 사용하기 전에 조금 더 신중해야 될 것 같고 또 휴먼헤드 로봇 같은 경우를 보면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이 로봇과 감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히 전원을 못 끄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단 그 더 이상 못 쓰게 되었을 때 재사용하는 데도 좀 망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감정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노트북을 재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사용을 못하게 될 때 재사용을 하는 거죠. 단순히 제 랩탑에 제가 몸을 하나 추가했다라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굳이 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것처럼 로봇에 대해서 느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로봇, 즉 사람 모양을 가진 로봇을 만들기 훨씬 전에 저희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make you think that they have a personality. 인격체다라고 사람이 느끼도록 하는 로봇, 즉 사람을 좋아하는 로봇이다라고 느끼도록 하기 전에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랙에 나온 컴퓨터가 있죠. 스타트랙의 에피소드를 보면 컴퓨터들이 굉장히 비인간적입니다. 단지 어떤 교량 어디에선가 들리는 목소리일 뿐이고 이런 감정은 분명히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느꼈을 때 아, 이런 로봇가 어떤 감정적인 주체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네, 제 강의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교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뇌과학자들과 협력을 해서 AI를 개선하는 노력을 진행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뇌과학자들과 아주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와 뇌과학자의 연구가 가장 겹치는 부분이 바로 재강화학습입니다. 이곳은 머신러닝 기법으로서 기계의 행위가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혹은 긍정적인 신호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알파고도 바둑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기면 긍정적인 신호를 받고 지면 부정적인 신호를 받아서 보다 많이 이기도록 배우는 것이죠. 이와 같은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뇌에서도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뇌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을 통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죠. 뇌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도파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정 교수님도 연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즉,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인공지능을 개발을 해서 이런 뉴런의 그 뇌가 가지고 있는 뉴런의 기전과 완전히 다른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하자라는 게 한쪽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뇌를 좀 닮은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하자. 인간 두뇌를 조금 더 잘 이해를 해서 이런 신경과학에 기반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 그 인간 두뇌를 닮은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하자. 이런 진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뇌로부터 독립된 인공지능 시스템 접근, 이게 맞는 방법일까요? 글쎄요, 두 가지 모두 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좀 비행하고 좀 비유를 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항공기를 만들 때 우리가 새로부터 얻은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런 학력이라든지 응력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런 원칙을 기반으로 항공기를 제작할 것인가. 사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 원리를 가지고 항공기를 제작하긴 했지만 이런 항공기의 형상 자체는 새로부터 영감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형상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항공기를 보면 새를 전혀 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비행체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가에 대한 저희의 어떤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접근이 모두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40년대에 진행됐던 연구에서부터 비롯되었는데 즉 두뇌 작용 원리에 대한 것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즉 이 뉴런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런 연결 된 것은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피드백을 통해서 이런 뉴런 간의 시냅스 같은 것들이 강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1943년부터 이미 존재해왔고 거기서부터 이 인공지능의 뉴런망,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현대의 이런 딥러닝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각적인 대뇌 피질 관련되어서 이제 영감을 얻었는데 여러 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유사한 층을 가
가진 그리고 또 이런 겹치는 중복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인공지능을 개발하자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딥러닝 같은 경우 이제 뇌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므로써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혀 모르는 분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가 어떤 식으로 이런 사실적인 정보를 저장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이 한국의 수도다라는 것을 알면 굉장히 유용하죠.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뇌가 이걸 이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저장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모릅니다. 물론 신경과학자들만큼이나 이론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학적인 논리를 한번 응용을 해보면 이와 같은 정보를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논리적인 추론도 이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순수한 수학의 근거를 둔 것이고 이것은 뇌의 작동 원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두뇌를 이해하면 더 많은 우리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뭐 하이어아키를 통한 이런 계층 구조를 통한 그런 강화가 있습니다. 여러 층에 추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에서 비롯되었다가 이것이 역으로 신경과학에 응용이 되어서 인간이 어떻게 이걸 하는가를 연구하는 데 사용이 되었죠. 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답이 정확합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AI 연구가들 중에 특히 컴퓨터 과학 쪽의 연구가들은 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뇌의 기능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도 않고 또 뇌과학이나 신경과학의 지식을 자신의 연구에서 활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고의 연구가들, 란 러쿤이나 뭐 컴퓨터 비전을 공부하는 대표적인 분들은 뇌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또 AI나 뇌과학에 대해서 공이 연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다수의 컴퓨터 과학자들은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AI 연구가와 뇌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이 같이 연구를 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구를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데요. 저 또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인간 뇌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인간 뇌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인간 뇌를 해부해서 뉴런의 숫자를 다 세고 그 뉴런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의 카피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That is called connectome. 이것은 커넥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바로 뇌의 모든 뉴론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또 시냅스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300뉴런 정도를 갖고 있는 작은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800개의 시냅스가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C. elegans 뇌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또 신경 뇌는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뇌의 구조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구조만 이해한다고 기능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뇌를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첫 한 걸음이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뇌는 구조가 바뀌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뇌의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AI 시스템이 뇌의 즉 생물학적인 뉴런 네트워크를 따라할 수만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뉴로모픽 칩 같은 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면 AI의 기능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뉴로모픽 칩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이런 회로를 가지고 있고 또 병행 작동을 합니다. 뇌처럼 말이죠. 그래서 훨씬 더 에너지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연산 처리를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전통적인 칩보다는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공을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C. elegan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신경과학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또 실제 이 벌레가 행동하는 것, 좀 생각하는 것을 좀 흉내내서 모방해서 할 수 있겠는데 그걸 성공한다면 이제 조금 더 큰 생명체에 이것을 확장해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쥐라든지요, 그다음에 고양이, 그다음에 인간까지도 저희가 응용해 볼 수 있는 분야이겠습니다. 이것은 좀 흥미로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성공적으로 인간 수준에 근접한 그런 지능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할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항공 엔지니어들이 새를 모방한 걸 만들지만 이게 왜 비행할 수 있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좀 더 잘 비행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지금 단순히 새만을 계속해서 모방을 할 뿐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수백만 건으로 이제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봇 인공지능이 있다면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전기만 공급해주면 기꺼이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근로자들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흥미로운 그런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인간 뇌를 이제 모방한 그 카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의식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끄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뭐 의식이나 감정을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것들이 뉴런 메커니즘에서 나온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러한 뉴로 메커니즘을 AI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AI도 감정을 느끼고 심지어 의식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다인가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의식을 가질 수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의 뇌와 동일하게 설계가 된다면 의식을 갖게 된다면 권한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투표권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100만 대를 만들어 본다면 100만 개의 투표